날로서 남에게 원한을 사는 자는, 에? 천벌을 얻는 거예요, 천벌을. 무엇 때문에 말로서 남을 원망의 대상이 돼가지고 천벌 받을 일이 있나? 어,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뭐, 이게, 아무리 누가 봐도 우리가 이게 어릴 때 배운 거 아니야. 아, 왜 말로 남한테 원한을 얻느냐, 취하느냐, 이 말이야. 말로서 남의 원한을 취하는 자는 뭐 한다고? 뭘 얻어? 천벌을 얻어요, 천벌을. 신인이 오지 않아도 저게 이루어져.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도 말로서 남한테 원한을 이루는 자는, 만드는 자는, 취하는 자는 천벌을 받아. 근데 여러분, 안티가 신인을 안티하면 되겠나? 어우, 그 신인 안티를 저다 붙이면 무시무시한 죄가 나와. 어,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래,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요? 어? 어. 호직욕자는, 아니 생각해봐요. 아, 남한테 괜히 너무 말을 직설적으로 하면 됩니까? 글자가 좀 이상하다 쓰나 보니. 이게 욕먹일 욕자야. 남한테 능욕, 남에게 남을 능욕을, 남을 비난하는 걸 좋아하는 자, 호직욕자라고 그래요. 남을 욕먹이는 걸 좋아하는 자, 좋을 호자, 호직욕자라고 그래. 어, 남을 비난하는 걸 좋아하는 자, 응? 이런 사람은 뭐겠어요? 아니, 왜 이런 짓을 하냐고. 가문이 멸망한다, 멸망한다니까, 그런 사람은. 유전자를 뒤집어 엎어갖고 그 사람 집안은 끊어버려, 그냥. 남한테, 남을 욕되게 하는 자. 맞죠? 남을 욕되게 하는 자는 집안 집구석을 문 닫게 해버려. 그러니까 후손이 교통사고로 죽고, 오토바이 사고로 죽고, 뭐 이렇게 다 흩어져서 다 죽어. 좋아요? 근데 신인을 괴롭히는 자는 저런 게 다 한꺼번에 나와. 아주 백화점처럼. 좋겠어요? 어,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노이무이자. 아니, 남을 이렇게만 해도, 에? 이런 사람도 예를 들어서 벌을 받는데, 이 노이무이자는 뭐예요? 남을 꾸지름 할 때, 이게 뭐요? 권위가 없이 꾸지름을 하면. 남을 꾸지름 할 때도 좀 채통을 지켜가면서 꾸지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꾸지름 할 때는 자식한테 부모는 모범이 먼저 돼야 되는 거야. 모범이 된 자만 자식한테 꾸지름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맨날 술품 마시고 돌아가지고 아들한테 꾸지름 하면 꾸지름이 먹히나? 그러니까 남을 노하게 하는, 노해가지고 남을 꾸지름하는 자는 위험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위험이 없이 꾸지름하는 자라는 뜻이야, 이게. 노이무이자라는 건 위험 없이 남을 나무라는 자. 치는 뭐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어? 우리가 부모한테는 효도해야 되고, 형제지간, 저 친구지간에는, 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어? 그 다음에 자식하고 부자지간에는 뭐가 있어야 돼? 자식한테는, 부모가 자식한테는 모범이 필요한 거예요. 자, 모범이 있어야 돼요, 자식한테는. 부자 사회는 모범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는 효도고, 부모가 자식한테는 모범이야. 이게 상하가 달라요.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니까 부모도 자식한테 효도하나?
아니요. 자식은 부모에게 효가 첫 번째고, 부모는 자식한테 모범이 첫 번째야. 그걸 알아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럼 자식이 부모한테, 부모가 자식한테 모범을 안 보이면서 자기 권위만 내세우면 이게 지구세기 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범과 권위는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잘못을 아니 위험 없이 성을 내는 자, 성낼로자. 자기는 모범 보이지도 않으면서 남 세금 안 낸다고 시비 걸면 되나? 이것이 우리가 위험 없이 남을 나무라는 자라고 그래. 이런 자는 뭘 마요? 뭘 해요? 뭘 얻어요? 얻기는 얻죠, 그죠? 원수를 얻어, 원수. 덕 원수야. 아니, 이게 원수를 얻지, 원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사람은 그냥 원수를 얻는 거야. 알겠죠? 이 말씀은 자, 밑에. 그러니까, 이게 전부 지 거는 안 하고, 남거 비난하는 자야. 이 안티들이 이런 최후를 원수와 원수를 만들고 있고, 가문이 멸망해지고, 멸문지화가 되고, 천벌을 받는 일을 예사로 하는 자들이 안티들이야. 특히, 그것을 공개적으로 논하는 거, 이거, 호식 욕자. 남을 욕먹이는 걸 좋아하는 자, 막 직접 글을 올려가지고 막 허경영이가 어떻고, 아니 허경영이가 어떻다는 거야? 아니 뭐 여자가 해주는 밥도 한번 못 얻어먹어 보고 맨날 하늘 위에 앉아서 거지처럼 그래 잘 있어요. 그 내가 뭘 내가 호강한다는 거야? 아니 평생 술 한잔 못 먹어봤지, 커피 한잔못 먹어봤지. 뭘 내가 뭘 호강을 하는 거요? 물하고 밥만 먹어. 밥은 주니까 할수 없이 이제 먹는 거야. 밥도 누가 해줘? 남자가 해줘. 관사 생활하고 비슷해. 그죠? 응? 한 발자국만 나오면 사람들이 말을 걸어. 그러니까 항상 하늘 위에 갇혀 있어. 이거는 감옥살이도 세상에 신인이 와서 이 세상에 감옥살이 하러 왔어. 맞죠? 그런데 신인이 뭐 여자를 쳐다봤다는 둥뭐뭐 고쳐준 것도 죄인가? 이래가지고 이걸 안티를 하고, 여러분 여기 들어올 때는 각서 써안 써? 각서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고죄가 돼. 내보고 뭐 추행인이었지냐 하면은, 맞아, 맞아. 아니, 내가 내이 자녀들, 내뭐 혼인잔치하러 왔잖아. 아니, 내가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게뭐 잘못이야? 절대적으로 신인을, 시간 없으니까 길게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안티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티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 무조건? 그렇죠? 견선여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견선여, 선을 보면은 나는 선이 부족해. 지금 해외 근로자들 와서 병신돼 있는 사람들 좀돈좀 있으면 좀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무료급식도 더 해주고 싶기도 하고,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것뿐입니까? 나이가 많이 도운 게 심장병 어린이들이야. 옛날부터. 그러면 심장병 걸려서 죽어가는 어린애들 수술 해주는데 내 돈을 많이,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건 자랑은 아니지만, 내가 은밀히 많이 했던 사람이야. 그 내가 많이 해줬죠? 그러니까 나는 어디 사회에 문제만 있으면 그걸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어. 어려서부터. 아, 그걸 여러분이 아나? 모른단 말이야. 내가 한국의 페스탈지로 이름 나 있죠?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꼭저 혼자 사는 사람을 뭐 여자를 만졌다 뭐 이런 거 흉을 봐야 되겠어? 그럼 내가 술집을 맨날 가게. 한 번도 안 가요, 한 번도, 평생. 왜 그런 사람에게 흠집을 내냐고. 아니, 그 평생 그 술집 다문 못 가보니까 여자 들어오니까 잘해주지, 당연히. 아, 그래, 안 그래요? 왜 멀쩡한 사람을 그렇게 만드냐, 이 말이야. 응? 아, 부인 없이 지내니까 이게 여자들이 전부 뭐 부인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착각을. 좋게 볼 수가 있지. 그래. 아니, 그런 솔직한 사람을 갖다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응? 그러면 내가 뭐 그런데 또 이태원에는 저 어디 돌아다니지.
알겠죠? 네. 생사람을 잡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 자기가 선한 일을 하는데도 난 항상 부족하게 생각해. 그런데 남을 비난 안 해. 내 여야 정치인 비난하는 거 봤어요? 대통령 선거 때도 여야 후보 칭찬하다가 끝나버렸어. 그리고 여야 후보들 부인 칭찬하다가 끝났어요. 아, 거짓말입니까? 남의 흉을 포는 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티들 흉 봅니까? 그러지 말자. 다시 오면은 잘해주겠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견선여 불급해야 되는데 악을 볼 때는 뭐하라고 그러세요? 견악을 볼 때는 뭐하라고 그러세요? 어? 아니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죠? 아니 악을 볼 때는 뜨거운 물에 내가 팍 빠진 것처럼 빨리 뛰쳐나와야 돼. 그래 안 그래? 남 비난하는 게 악이야 선이야? 악이에요. 여기 악이라고 돼 있잖아. 남 비난하는 건 악이다. 거기에 벌이 덕천벌, 멸가문, 덕원수.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결과가 온단 말이야 이게. 왜 이거를 할 필요 뭐 있노?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정말 악을 바라볼 때는 빨리 안티하다가 뛰쳐나와야 돼. 어머 이거 내가 뭔가 이게 착각했구나. 응? 다 착각했으니까 탐탕 뜨거운 물을 이게 뛰어들어갔다. 뜨거운 물에 뛰어들어갔으니까 빨리 뛰쳐나와야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뭐 죽였죠? 그거 왜 죽였어? 착하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알았죠? 허경영은 그 시대에 예수의 문제점을 다 고쳐가 온 사람이야. 알겠죠? 고 하늘에서 우리 백봉에서 그걸 반복하겠어? 그런데 왜 그 악의 세력들이 하고 저런 짓을 하냐 이 말이야. 그렇다고 하늘궁이 문 닫나? 어떻게든 남 잘 되면 배 아파가지고 그걸 죽여보겠다고 달라들어. 그 요만큼 도와줬다고 그거 100배를 내놔래. 그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 알겠죠? 그래서 기존 종교는 뭐라 그랬지? 은혜 수지라고 그랬죠? 말로 돼 있어, 말로. 그거 해석하는 게 신학이야. 아무 QR코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해석하면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받으면 뭐래? 기회를 받으면. 또 기회도 받아. 받을 수, 수지. 받아, 그걸 가져. 가져면 뭐해? 갈 곳이 없는데. 죽으면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종교가 젊은 애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2차 대전 때 세계 열강과 싸운 그 일본 사람들이 불교가 99.8%야. 기독교가 0.2%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사람들 상당히 야갔죠? 예,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굉장히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민족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 여 붙었다가 저 붙었다가 저 불교 붙었다가 조선에 와서는 유교 붙었다가 맞아 맞아요. 뭐 기독교 붙었다. 이게 종교의 부침이 코리아만큼 많은 데가 있어요? 물론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왔어. 알겠죠?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